갈래? 난 어디든 좋아 언제든 좋아 Everyday is a new day 배고파 먹방 쿡방 뷰티 블록 Whatever you want 신쿡 안녕하세요 신쿡입니다 오늘은 편의점 먹방인데요 제가 최근에 GS하고 CU는 많이 가는데 이마트 24는 이제 한 번밖에 안 갔잖아요 그래서 이마트 24를 가려고 찾아봤는데 집 근처에 일단 밤 늦게까지 하는 데가 없었고 집에서 한 2, 3km가 떨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택시 타고 왔습니다 근데 보니까 여기도 영업시간이 새벽 3시까지인데 지금이 이제 2시가 다 됐어요 그러면은 새벽 편의점 먹방 지금 시작할까요? 어, 내가 택시 타고 편의점까지 올 줄이 뭐가 있을까 오늘은 저번 코리아로 뭐 큐어델리를 이렇게 파는 거 같은데 햄, 계란, 닭탱, 계란 해봐요 일단 전주 비빔밥 요거 하나 국물떡 두개 하나 먹어봐요 이거 하나, 소금 요거 하나 치즈를 사고 이게 원 플러스 원이니까 이걸 사고 떡국 땡기는데? 떡국 먹을까? 떡국은 제가 먹고 싶어서 먹는 거고요 짜파게티 볶음밥이 아쉽구만 오랜만에 닭발 떡볶이 먹자 닭발 떡볶이 먹고 먹을게요 떡볶이부터 뼈 닭발까지 여기 넣어주고 물을 부어줍니다 뚜껑을 살짝 열어서 2분 30초인데 2분 30초하고 섞어서 더 돌려야 될 것 같아요 떡이 잘 안 풀어진다 3분은 더 돌려야 될 것 같아요 떡볶이는 원래 써있는 것보다 좀 더 돌려야 되더라고요 아 이거는 뚜껑 꽉 닫고 해야 되네 이게 있네 3분 더 돌릴게요 여기에 맥스봉을 맥스봉 맞나? 맥스봉 아닌가? 맥스봉 아니네 와 떡이 완전 쫄깃해서 붙어있어요 완전 하나씩 올려주고 커피를 만들어주고 아우 진짜 꽃같다 너무 이쁘다 치즈를 먹고 더블로 가 이야 세장으로 됐어 이러고 치즈 녹을 때까지 한 1분만 기다려줄게요 떡국 아 이것도 떡이네 떡이 얇은데 좀 실하게 또 있네 참깨라면에 있는 참깨물도 있고 화골 액기스 끓는 물 2분 전자레인지 1분 전자레인지 1분 돌리면 되겠다 이거는 4분 오 짜장소스 진한데 이건 살짝 꼬들하게 익혔어요 일부러 오랜만에 느끼는 진한 짜장 꾹 의외로 퀄리티 대박 그러면 삼각김밥이랑 핫도그는 안 돌릴게요 와 진짜 저 이거 준비하면서 역대급으로 땀 흘린 것 같아요 와. 헤어밴드를 못 찾아가지고 오늘은 요러고 먹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떡국 국물이 진짜 궁금해요 괜찮다 음료는 어깨차 맛있어 떡 진짜 쫄깃하다 떡 쫄깃은 인정 일반 떡의 쫄깃함이 아니에요 진짜 쫄깃해요 화끈한 국물 떡볶이 와 이거는 진짜 맛있는데 일단 소스는 엄청 매운 그런 소스도 아니고 그냥 달달 약간 매콤 이런 소스인데 아, 떡이 진짜 쫄깃한데 떡국떡이랑 비교하면
떡국떡보다 더 쫄깃해요. 찹쌀떡 같은 느낌? 떡볶이 대박이다. 그리고 소세지 그거 넣었잖아요. 그게 약간 어묵 역할을 해주는 그런 느낌이에요. 아 그렇네. 그 천하장사 이런 소세지들 있잖아요. 그런 게 거의 다 어육으로 만들잖아요. 진짜 딱 그 어묵 느낌? 어묵 안 들어간 그 편의점 떡볶이 먹을 때는 이런 그런 소세지 사가지고 넣으면 될 것 같아요. 이건 딱 사골 그 떡국 맛이 나긴 난다. 인스턴트 찍으면 괜찮은데요? 빵이 연결된 줄 알았더니 연결된 게 아니네? 뜯어진 건가? 안에 마요 다진 거랑 올리브, 소세지. 소세지가 작아가지고 이게 뽀득하지 않은 그런 소세지인 줄 알았는데 의외로 뽀득하네요. 제가 한 1년 반 전에 닭발떡볶이 영상 올렸었죠. 아마 그때는 CU에서 찍었을 텐데 약간 그거에 버금갑니다. 그때는 닭발이랑 막창도 넣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아닌가? 닭발만 넣었나? 그땐 또 불닭을 넣었을 거예요, 제가. 이번에는 그 소세지, 이게 진짜 한몫해요. 일반적인 그 고기로 만든 소세지가 아니라 이 어육으로 만든 소세지다 보니까 확실히 달라요. 진짜 고급진 어묵 넣은 느낌? 훌륭. 삼각김밥 오랜만에 먹죠. 삼각김밥 중엔 전주비빔, 그 다음에 김밥 중에선 참치마요. 전주비빔인데 안에 간장불고기가 들어있어요. 이런 것도 떡볶이랑 먹어줘야 돼요. 비벼 먹을까? 그래, 비벼 먹자. 맛있어, 맛있어. 와, 진짜 오랜만에 꿀조합 진짜 제대로 찾은 것 같아요.
닭발이 좀 비싸다는 게 흠인데 닭발 안 넣어도 떡이랑 그 어육으로 만든 소세지랑 치즈 그리고 양 좀 많이 먹고 싶으면은 면류 몇 개 먹고 싶으면 불닭 아니면 뭐 진라면 뭐 이런 거 아, 이거는 진짜 칭찬해요 떡국도 참 괜찮은데 이 떡볶이 오늘 너무 밀려 개인적으로 후추를 좋아해서 후추를 약간 별도로 좀 넣을 수 있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핫도그는 괜히 샀다 진짜 너무 잘 먹었어요 제가 너무 만족스럽고 진짜 오랜만에 편의점 먹방 하면서 이렇게 만족스러웠던 적은 진짜 오랜만에 느껴보는 감동인 것 같아요 진짜 최근 먹을 때는 막 이것저것 섞어 먹기보다는 그냥 거의 먹었었잖아요 오늘 딱 이거 그냥 해서 해봤는데 일단 메뉴들 초이스가 너무 잘 됐어요 떡은 이때까지 제가 먹었던 편의점 떡볶이 중에서는 단연으로 쫄깃했었고 뭐 닭발은 뭐 맛있었고 일단 떡이 쫄깃해가지고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또 신의 한 수는 어묵을 가장한 소시지 자주 써먹을 것 같아요 원래 이걸 생각하고 이 소세지를 사용한 게 아니거든요 그냥 원 플러스 원이고 크기가 크고 해가지고 그냥 이걸 샀는데 먹어보니까 어묵 맛이 나고 생각해보니까 이게 어육으로 만들었더라고요 와 일단 떡볶이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닭발은 가격이 좀 있다 보니까 닭발 빼고 이제 배불리 드실 분들은 면을 추가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맵게 드실 분들은 뭐 불닭 이렇게 매운 라면 종류 안 맵게 드실 분들은 안 매운 라면 종류 퓨전식으로 즐기고 싶으신 분들은 뭐 스파게티 종류나 아니면은 치즈라면 종류 이런 거 스프 양은 조금 조절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 넣으면 좀 짤 것 같아요 비빔라면은 상관없을 것 같은데 국물라면은 스프는 좀 조절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진짜 짜라? 불맛이 확 땡길 때였는데 불맛은 크게 먹을 때 못 느꼈고 그냥 무난한 짜장라면이었고 떡국은 기대 안 했는데 떡국이 잘 나오는구나 떡국은 만족스럽습니다 개인적으로 떡국을 엄청 좋아하기 때문에 그리고 핫도그는 오늘 라인업이 너무 좋아서인지 핫도그는 좀 묻혔고요 삼각김밥도 조금 묻혔어요 근데 맛은 무난무난한데 핫도그는 살짝 또 먹지는 않을 것 같은 진짜 딱 무난무난한 마요소스에 양파에 살짝 다지고 막 이런 거에다가 그냥 햄 넣고 바베큐 소스 조금 있고 네 오늘 새벽 편의점 먹방 꿀조합 먹방은 여기까지고요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꾹꾹 눌러주시고요 신쿡이 먹어봤으면 하는 음식이나 만들어봤으면 하는 요리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신쿡 많이 구독해주시고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고요 그럼 저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